저랑 오늘 스타일링 클래스 강의를 하면서 아 남성복이 이렇게까지 재미있을 수도 있구나. 내가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배가 나왔거나 뭐 키가 작거나 이런 분들도 스타일링에서 되게 바뀌어요. 내가 오늘의 자신감을 내 옷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옷을 입으시다 보면은 자켓에서 조금 더 그냥 일반적인 포멀 자켓만 생각하세요. 근데 거기에서 한 번 더 약간의 변신들을 해보세요. 여름이다 보니까 린넨으로 된 약간 꾸김이 있는 린넨 자켓으로 한번 코디를 해봤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느낌은 되게 틀려집니다. 린넨에 느껴지는 청량함? 린넨 소재에 약간 스트라이프가 있는 느낌?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코디는 가라앉게 코디를 했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체크셔츠. 체크셔츠에 화이트 린넨 자켓. 되게 시원하게, 그리고 밑에를 조금 눌러주는 베이지 컬러. 지금 베이지도 너무 밝은 베이지보다도 이렇게 위에가 밝아지면 밑에는 조금 어두운 베이지 컬러로. 지금 대부분 드레시 셔츠를 많이 입으셨어요. 근데 그 드레시 셔츠에서 조금씩 변화를 주세요. 같은 솔리드인데도 무지인데도 약간 조직감이 있는 또는 줄무늬가 있는. 그러니까 비즈니스 캐주얼 넥타이를 풀라고 하셨더니 넥타이 하나 딱 풀으셨어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요. 셔츠에서도 약간 소재감이 다른 것들을 한번 즐겨보세요. 그럼 대부분 셔츠를 밝게 입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셔츠를 다크하게 입어주세요. 네이비라든지. 그러니까 가장 쉬운 코디는 네이비 여기에 핀이 줄이 있으니까 네이비 셔츠를 입으시고 지금 하의는 밝게 코디해주세요. 하나 풀리셔야 됩니다. 네. 남자분들 이렇게 운동했으니 이제 알통을 보여줘야죠. 제가 딱 보니까 셔츠가 롤업이 되게끔 돼 있네요. 그러니까 셔츠에 그냥 여러분들 셔츠 입고 다니시잖아요. 회사에 셔츠에 기본적으로 가디건 하나 그냥 갖고 다니세요. 그리고 내가 연출하고 싶을 때 약간 이 가디건 이거 하나 때문에 느낌이 전혀 틀려져요. 컬러 팬츠. 한국 남자들이 컬러 개념을 깼습니다. 머스타드 컬러 안 팔린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린 컬러. 그리고 지금 시리즈에서 많이 보여주는 블루 컬러.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얼굴이 약간 이제 누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컬러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남성분들이 컬러에서 변형을 일으킨 것 같아요. 이 컬러 코디를 할 때 위를 무겁게 입으시면 하의 쪽을 밝게 입으시는 게 훨씬 더 경쾌해 보여요. 바지도 지금 저는 계속 바지를 좀 밝은 코디를 하고 있죠. 여름이다 보니까 하의를 너무 무겁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잔체 크기가 무지가 아니고요. 멀리서 보면 무지처럼 보이는데 약간 잔체크 바지를 해서 그리고 또 소재도 시원한 린넨 바지고요. 젊은 분들은 롤업을 하셨어요. 지금은 뭐가 중요하죠? 바지가 짧아지니까 양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발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2년 전에 산 바지는 세탁소에 가서 고등학생들처럼 바지 밑단을 줄이세요. 줄이고 발목 위로 커트하세요. 훨씬 더 긴장돼 버려요. 바지통을 되게 좁게 입으신 거예요. 뭐 몸매도 좋으시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나이가 들으셔서 배가 나오셨다고 해서 이 하의를 더 넓게 입으시면 전체적으로 더 둥근 느낌이 나요. 한번 이렇게 시도하십시오. 이쁘지 않으세요? 예. 여자분들이 봐도 되게 이쁘죠? 네. 감사합니다. 맨발은 아니죠. 양말, 발목이 없는 양말을 신고 이렇게 밝은 컬러의 신발을 권해드릴게요. 신발 하나 때문에도 느낌이 틀려집니다. 여러분들 신발의 포인트를 꼭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신발장에
핵이 딱딱한 신발만 있다면 부드러운 신발을 바꾸세요. 섹시한 코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긴장감? 저희 직원들은 단추 하나 더 풀러요. 제 앞에서 단추 옆까지 잠그면 혼나요. 그만큼 자꾸만 마음을 프리하게 자유롭게 갖는 것.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액세서리는 참 별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켓에 어울리는 액세서리들이 많이 요즘엔 보여지고 있어요. 넥타이를 저기까지 매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런 뭐 폴라 형식의 타이 같은 느낌으로 넥타이 하나 때문에 느낌이 좀 더 틀려져요. 뭔가 갖춰진 나를 더 센스 어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뿌띠 스카프. 이것 때문에 훨씬 젊어 보여요. 젊어 보이고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이제 가방은 꼭 들고 다니세요. 아이패드가 없더라도 아이패드 가방을 딱 들고 가서 뭐가 있는 듯이 놔두고 미팅을 하는 거랑은 상대방이 보는 입장은 되게 틀립니다. 저분은 준비가 돼 있구나. 그 액세서리 하나의 차이로 내 느낌을 바꿔줄 수 있어요. 안경 안 끼신 얼굴 되게 잘생기셨어요. 근데 안경을 꼈을 때는 뭔가 여자분들이 봤을 때 조금 더 이렇게 다가가고 싶은 모습인 것 같은데요, 저는. 안경 하나로. 또 바꿔볼게요. 여기 조심해주세요. 제가 입으로 안경테를 약간 블루 톤으로 맞췄어요. 그리고 약간 블루 자켓, 캐주얼한 블루 자켓으로 코디를 했어요. 느낌이 전혀 틀리시죠? 여러분들이 얼굴에서 자기가 커버할 수 있는 게 남자분들은 안경과 헤어스타일로 머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투블럭이 뭔지 아세요? 블럭이 두 개란 얘기예요. 여름이 되니까 지금은 머리를 여기를 치세요. 옆에 머리를 치세요. 훨씬 더 시원합니다. 섹시한 남자. 그다음에 순정 맞춰. 뭔가 안기고 싶은 남자. 그다음에 부드러운 남자. 아까 제가 가디건 포인트라는 거를 드렸는데 가디건 하나 때문에 아까 그 이렇게 세련된 느낌에서 이렇게 부드러운 남자를 많이 바꾼 것 같아요. 여기 몸이 좋으시네요. 잘 골랐는데. 섹시한 남자. 저희가 이 옷을 입은 이후로 저희가 막 뜯었어요. 섹시하게 보이려고. 한번 이렇게 일탈을 꿈꿔보는 것도 재밌잖아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은 만남도 기대하고요. 시리즈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